거는 여기서 처음 봤거든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탄 건 아닌데 그냥 빛이. 아 이거는 이 뒤에가 참 이쁘다 색깔이. 안녕하세요. 해그린TV입니다. 오늘은 어저께 우리 실장님이 도와주셔서 조금 늦게 이렇게 저기를 해놓고 왔어요. 포장을. 무엇이든 무슨 일이든 한다 안 한다 없지만 힘드네요. 안 하고 싶어지네요. 내가 강산나는 내 실색을 너무 좋아한 결과 또 이렇게 시장을 가면은 이거 너무 예뻐 저거 예뻐. 일단은 오지랖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요. 혜근이라는 사람이 어딜 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기온이 떨어지면 이 아이들을 보낼 수가 없어요. 가다가 저희가 핫팩이 보통 4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2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저희는 군용 최장 18시간짜리 900원짜리를 사요. 한 번씩 4,000원 들어가고 이러면 택배비를 받았어도 마이너스인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노력은 해요. 그런데 이제 못 받으셔서 이렇게 그러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일일이 답을 못한 건 죄송한데 무슨 큰 사업이라고 손해봐가면서 일어나 이런 생각도 아침에도 방금 문자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힘이 들 때는 좋은 말도 나쁘게 들리지 않아요. 나쁜 말은 더더욱 나쁘게 들려요. 그래서 또 서로가 상대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이거 아세요? 요거 덴드로비움 수정이에요. 오! 너무 큽니다. 또 제 얼굴 나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조정이 잘 될 때는 되던데 안 될 때는 안 되더라고요. 이 아이는 수정이에요, 이 아이가. 네. 이 아이가. 근데 이제, 이 아이는 정말 선물이었어요. 제가 이제 이거를 하면서, 올라가네요. 안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이 아이가 수정이에요. 지금 현재 18송인가요? 피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앞 베란다에 두고, 제가 지금, 그냥 그 라디에타만 틀어두고 키웠었어요. 그래서 보통 덴드로비움 이러면 덴드로비움이 뭐야? 삐쩍 마른 뼈다구 같은 게 서 있네. 그래서 덴드로비움은 뭐 보통 뭐 덴드로 나무 비오스 살다라는 뜻이래요. 근데 덴드로비움 난과에 속하는 착생식물이에요. 그러나 요새는 교배종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뭐 보통 난을 좋아하는 게 이제 저희가 가까운 데서 일본 뭐 중국도 좋아하지만 일본에서는 그 뭐 예를 들어서 팔레노칩스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쪽이나 대만 쪽에 뭐 이렇게 뭐 소고 회사나 그 아니면 그 일본 같은 경우 유키다마루킹이라는 그런 그 덴드로비움 회사가 굉장히 많대요. 이렇게 그러다가 보니까 뭐 이 회사에서 나온 이름 따라서 이름도 많이 돌아다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쨌든 보통 제가 그 덴드로비움을 약간 권하는 게 일단 가격이 세요. 이렇게 팔레노칩스 같은 경우는 한 촉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한 벌브 이런 식으로 말을 해도 되는데 덴드로비움 같은 경우는 여러 개가 이제 번식되어 있으니까 작기는 동치는 작은데 왜 비싸? 이래서 보통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쪽에 보면 네 일룬이라고 나와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지금 예를 들어서 3만원이다 그러면 반을 쪼개면 15,000원이죠. 그런데 이제 저렇게 하면은 우선 우리 일반인들이 그래서 잘 접하진 않아요. 그런데 키우기는 이게 조금 더 빨라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항상 드리냐면 호접란을 다뤄보시고 키우시고 죽여보신 분들은 이거는 쉽다라는 말씀을 한 번씩 드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동남아 전 지역에 이렇게 자생을 하고 있어요. 태국, 동남아 뭐 보통 얘들은 봄에 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석고기라는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큰 거보다 조그만 아이를 선호하는 아이들은 석고기 하시는 분들은 석고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보면 잠깐만요. 여기에 있는 요 아이만 해도 조그만 아이죠.
근데 이 아이 이름이 어떻게 통용이 되고 있냐면요. 황월, 황화, 황피. 이래요. 그래서 순간 황화를 보면은 금송하고 또 이제 혼돈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침에 너무 이제 이래서 좀 너무 예뻐서 저는 수정, 덴드로비움을 이제 덴드로비움이 많아요. 그러나 무명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근데 수정이라는 아이는 처음 피워보거든요. 그 구독자 언니예요. 언니가 누구하고 이런 얘기를 할 사람도 없고 통하는 사람이 없고 이러면서 이게 왜 내가 이게 좋으니까 누구한테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1월성이 있었는데 조금 비실비실했었는데 1월성하고 이 아이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무리 뭐잘 키운다 해도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아이 꽃못 피우면 어떡해? 어떡하지? 이제 책임감이 막중해서 그러나 기다리자, 기다리자, 기다리자 이렇게 피워준 거예요. 제가 구입한 1월성은 피질 않았어요. 그런데 요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1월성은 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복을 받은 느낌? 네. 보시겠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커요. 지금 제가 자가 없어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그러는데 손가락이 두 마디, 두 마디, 두 마디, 두 마디 조금 넘어요. 그더필 거예요. 요 앞쪽에 새송이가 있고요. 뒤쪽에는 죄송해요. 어른들이 꽃송이 세면은 떨어진다고 세지 마라 해서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송이 피었습니다. 언니, 저 스물다섯송이 피었으면 잘 피웠죠? 아닌가요? 언니가 잘 키워서 보내셨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흐르는 마음이라고 해서 제가 저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언니 같으니까 이제 어제도 강산나눔을 잠깐 가서 일하다가 말고 어이구 일하다가 말고 제가 이제 잠깐 갔는데 예약 시간도 이렇게도 켜지는군요. 죄송합니다. 잘못 건드렸어. 일하다가 말고 스케줄을 빼먹고 간 거예요. 부랴부랴 다시 왔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꼭제뭐전 구독자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은 제 것도 잠깐 보신다면서 본 거예요. 어머 나이 드신 언니가 목소리도 쌩쌩하고 피부도 너무 고우시면서 강산나눔까지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운전은 아직 뭐안 하시더라고요. 못 하시더라 안 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래서 봤는데 되게 반가웠어요. 일 마치고도 어제 11시에 통화를 했는데 되게 반가웠거든요. 그런 인연들로 이 아이들이 온 거죠. 그래서 덴드로비움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개량되는 것들은 쉽게 지는 아이들도 있는데 대부분 덴드로비움들은 제가 크리산슘이 2주 간다고 했는데 그 아이가 이제 환경이 바뀌면 저는 꼭 몸살을 해요. 제가 잘못 키우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데 보통은 두 달, 못 가도 한달 이상은 가요. 그러면서 향기가 있어요. 오, 이 아이 한번 보세요. 촉 한번 보세요. 그래서 향이 나고, 또 촉을 새로 내주고 계속 번식이 가능하고, 네, 호접도 예쁘고 아름다운데, 이제 호접은 영원한 우리의 버친 거고요. 친구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아름다움을 포기하셨게 되면, 덴드로비움은 계속 촉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덴드로비움을 제가 권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몇자 적어보고 해도, 그런 것보다는 직접 키워보셔야지만이, 좋다. 그래서 보통, 덴드로비움은 노빌계가 강하다. 그래서 요수는 점점, 노빌 이용해서 점점 더 그거 한다. 개량을 한다. 그래서 저희는, 부산이니까 베란다에 키웠거든요. 그래서 덴드로비움을 많이 사고 했는데, 올해는 너무 추우니까 영하로 떨어지니까 아저씨가 갑자기 서두르시는 거예요. 예, 남편분이. 그래서 막 식탁에 다 올려놓고 이랬는데, 요 며칠도 영하로 떨어졌는데, 제가 베란다에 내놓고 실험 아닌 실험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안에 들고 지치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베란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덴드로비움 노빌계는 강하다, 추위에 강하다. 우리나라 속국도 사계절을 맞이하면서 지내기 때문에 강하다. 얘들은 계속 자촉을 주어서 번식을 한다. 예. 보통 동남아 전 지역 태국 뭐 이런 데뭐 라오스 뭐 그런 데서 전부 다 이렇게 자생을 한다. 자생지도 봄에서 속국과 속국도 그렇지만 봄에 꽃을 핀다. 예. 그래서 벌부가 한번 나오면 한 해는 잎을 무성히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잎을 무성히 가지고 있다가 꽃을 주는데 이 아이는 잎이 있는데도 요새 꽃을 주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요새 따뜻해져지고 그래서는가는 몰라도 한번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 아이 죽었어요? 아니에요. 이 아이는 처음에 요걸 가지고 조그만하니까 설명드려 볼게요. 요렇게 처음에 1년 나와요. 커요. 그래서 잎을 달고 예쁘게 저희에게 그 관엽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 다음에 노래져요. 우수수 다 떨어져요. 그러면서 보세요. 대부분의 네 잎이 없는 줄기에서 그게 이제 이 아이들은 뭐 자기네들 스스로가 잎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한 영향을 한 다음에 그래서 1년은 자라서 크고요. 그 다음에 2년째 꽃을 피고요. 3년째는 꽃이 지고요. 뒤에서 뺏벌구라고 하죠. 이렇게 남아있다가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러나 죽지 않았다. 이 아이들은 조상으로서 계속 앞에 전진하면서 영향을 밀어준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이게 카틀리아처럼 이 아이들도 이렇게 앞으로 전진을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워낙 태가 좋아서 일단은 분이 작아서 저거 어떻게 갈아주고 싶어? 그런데 그냥 두었어요. 한번 옮겼을 때는 그냥 두는 게 낫고요. 나눔 같은 데 왔을 때도 아 그건 참 말하기 어려워요. 무조건 바꾸세요. 이랬었어요. 어느 날 그 수태나 이런 걸 좋은 걸 때나 바꾸지 마세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호접란이나 이런 거 보낼 때 1년 두세요. 일단 기본 1년 두시고 관찰하시고 적응시키세요. 적어도 고수인데 하고 싶다. 그래도 2주나 한 달은 두고 보세요. 그렇게 적응시킨 다음에 해주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해요. 그래서 잘 하시는 분들은 그런가 무관하게 잘 할 수도 있고요. 방 안에서 온도 실내에서 키우다 보니까 온도가 따뜻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분갈이를 겨울에 해도 돼요. 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1월 달부터 했는데 그래도 이 아이들은 어때요? 그래도 이 아이들은 아주 민감하게 정말 특별하게 막 고온을 주거나 하지 않으면 계절을 알아요. 예를 들어서 난온에서 계속 온도를 맞추고 적정하게 하고 온도 조절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 아이들은 봄이 되면 피고 자기네들이 필 시기를 결국은 왜 대기에 어떠한 것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않고 키우셔도 된다. 이렇게 아름답다. 그래서 참 이렇게 상황에 맞는 설명이라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에요. 근데 정말 전문가들 많으신데 그 전문가님들께서 우리에게 이론을 준다 해서 나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안 돼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경험해가면서 이렇게 하더니 되더라, 이렇게 하더니 되더라. 그 경험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아침에 너무 예뻐서 좋아서 조금 힘이 납니다. 그래서 덴드론은 그 나무에 붙어서 산다. 근데 그 나무에 수분이 없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해보거든요. 나무 자체에는 수분이 있어요. 죽어 있으면 바크처럼 물을 함유할 때도 있고요. 살아있는 나무는 더더욱 물이 있고요. 다만 이 아이들은 이 벌브에 물을 저장하기 때문에 뿌리가 조금 싫어하지 않아도 산다. 근데 모든 식물은 보면 가장 건강한 것은 그 뿌리가 건강하다. 그래서 굶겨라라는 말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특성은 가지고 있으나 그래도 이 아이들은 식물이다.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 아이들은 재배 환경이 달라져 버린 자연을 떠났다. 인공적이다. 그러면 그게 최대한 그거에 대한 이론을 알지만 이렇게 가장 어떠한 설명을 저처럼 주저리 못해요. 저 설명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키워본 사람은 쉬워요. 키워도 돼요. 그거 하세요. 제가 막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요아이는 보세요. 요아이는 정말로 제가 지금도 그 쓰레기통에 꽃을 잘라서 버렸는데 요아이는 진짜로 네 무명인데 이렇게 예뻐요. 그래서 구름바다낭원에서 가니까 그러면 얘가 레드스타야? 어머 이름 찾았어. 아 좋아라 했는데 아니에요. 레드스타는 더 빨개요. 와 일륜인가봐 그러면 수정인가봐 막 이렇게 찾았어요. 일륜은 더더욱 아니고요. 수정하고도 많이 달라요. 물론 이 아이가 커야 되겠지만 이 아이가 덴드로비엄 오리엔탈 스마일 환타지하고 처음에 피는 모습은 같아요. 근데 이 아이는 점점 분홍색으로 갈 것이고요. 환타지아는 오렌지색으로 갈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담은 게 더 이뻐 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꽃 크기가 이 느낌 정도까지는 될 거예요. 느낌이라는 거는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피워준 이 아이에게 감사하고요. 한 번 더 이 아이를 보내주신 분에게도 감사하고요. 이 아이 꽃 이름은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달라서 이 아이들을 한번 두고 같이 비교를 해 보았거든요. 다르죠, 분명히. 예, 무명이에요, 이 아이는. 그래서 이 꽃이 지고 나면 이 분갈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난온에서 이런 상태로 왔기 때문에. 네네네네. 너무 예뻐서, 예. 뒤에 대명이 조금 빨리 잘라주기는 했어도 두송이가 아직 남았는데 향이 너무 좋아요. 뒤에 브락시아 렉스는 두송이를 잘라주었습니다. 여러분, 호접은 영원한 우리의 친구고요. 덴드로비움 어때요? 아이, 그런 질러스 꽃대들 올라오는 거 안 보세요. 우와후. 하이그로 질러스는 팔레노시스입니다. 팔레노시스 하이그로 질러스입니다. 이 아이나 나도 풍나는 별개의 종류로 이렇게 있었으나 팔레노시스로 자포니카에서 팔레노시스 옮겼다. 네. 아침에 이게 너무 예뻐서 어떡하죠? 이거를 저 뒤에도 또 있고요. 아이고, 끙끙 알아요. 너무 예뻐서. 네네네네. 일단 덴드로비움은 키우기가 쉽다. 덴드로비움을 키워봅시다. 네, 일단 저는 그래요. 여러 가지 난이 있지만 감히 제가 이제 그 키워본 난 중에서는 아, 팔레노시스보다 덴드로들이 쉬웠다. 대부분 우리 하초맘님들 진짜 호접난들 잘 키우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난은 다 다룰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이제 지금 중간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덴드로비움 한번 도전해 봅시다. 이거를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 언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꽃이 피면 제가 여기에 두고 감상을 해요. 이 아이는 이 원래의 자리로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몇 가지 더 소개를 해 볼게요. 이 아이는 호접난 오렌지예요. 그런데 보세요. 작은데도 그 또 큰 아이들은 이렇게 크는 거예요. 조금 더 컸어요. 이게 한 30cm는 돼요. 그런데 이 아이가 두 초기. 그래서 어제는 택배 사고가 있어서 다른 데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제대로 못 보내서 가격 얘기도 못하고 가격이 달라요 말도 못하고 요런 거 하나를 골라서 특별히 보냈어요. 우리는 요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뭐 일종의 대여풍란이라고 그 나도 풍란하고 다른 이 아이들이 네. 이 아이가 잘 안 나오는데 이게 있어서 하나를 자홍매 를 가지고 왔어요. 나도 그 소여풍란인데요. 그 재배종이 교배종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또 나중에 정보가 있으면 또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아이는 지금 새 꽃대를 올리고 있고요. 네네. 그 하이드로볼이나 바크가 거의 없어서 보세요. 루드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물을 요 정도 주고 항상 이 아이는 그랬어요. 제가 하루도 조명간수를 해요. 뿌리가 이렇게 파래질 때까지 하루도 조명간수를 하면서 키우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물을 안 줄 때는 스스로 바짝 마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그래서 이 아이는 하루도 조명간수를 합니다. 이 정도 물을 두고요. 그러니까 베란다에서는 베란다 물을 받아 쓰는 통에다가 그렇게도 했고요. 자, 황화라고 명명된 아이예요. 황화. 근데 황피, 황월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 앞에 경홍 조그만한 거 있죠. 그 정도예요. 대전에 구독자님이 그걸 하나 구할 수 있나 해서 열심히 찾고 다니는데 이게 조금 많이 보급이 안 돼서 이제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막 나오기 시작해요, 봄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구했는데 그 경홍처럼 작아요 그랬더니 안 할란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랬죠. 수정도 향이 약간 파리시 비슷하게 그 일륜이나 띠아모 다이아몬드나 같은 지금 현재는 비슷한 양을 내고 있어요.
제가 개코는 아닌 관계로 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느낌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폈기 때문에 향이 그닥 많이 뿜어내지든 않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운을 내보려고요. 어제 늦게까지 택배를 했는 그 포장을 하고 왔는데 추위 때문에 못 가고요. 미처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주시고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촬영하면 자꾸 택배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걱정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그죠? 네. 그만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웃는 모습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터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한 번 더 키워볼게요. 우와. 요 느낌까지도 느껴질 수 있어요. 아, 크다. 이게 더 벌어질 거거든요. 덴드로비움 수정입니다. 완전 대품이거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해그린TV였습니다.